기억이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소중한가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기억 상실증이 걸린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옛날에 그 같이 좀 즐거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고 뭐 소중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게 되게 사람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기억에서 잊혀지면 이제 진짜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기억이란 그렇죠.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원피스에서도 나오는 명대사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아, 그렇죠. 독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이런 맞죠. 네, 그런 맞아요. 명대사가 나오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참 많은 독자분들이 뜨거운 네. 눈물을 흘렸던 네.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냐 서울 올라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 광고를 하나 봤는데 유해진 씨가 이번에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럭키인가? 럭키? 네, 럭키인가? 네.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뭐냐 기억상실증이 걸린 되게 코믹스럽게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그거 보고 생각이 나셨어요. 네. 네. 아름답게 한번 포장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기억은 소중한 거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컬터 어쿠스틱 기타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 시리즈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요. 49만원에서 584,000원, 약 9만원 정도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목재 스펙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차이나 동일하고요. 전장이 102cm로 조금 늘어났네요. 쉐이비 콘서트 아니고 OM입니다. 그리고 탑이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탑. 네. 그리고 안에 브레이싱도 스프루스로 되어 있대요. 에드론닥 스프루스로 브레이싱 되어 있고요. 네, 바디가 스프루스 마호가니 솔리드 마호가니 백, 마호가니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탑백 소리죠? 네. 네.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그로버 빈티지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튜너 샤프트 긴 거. 네, 그리고 이 너트가 45mm거든요. 이게 핑거 스타일용이라 일반적인 43mm 너트보다 조금 넓습니다. 네, 줄 사이의 간격이 조금 여유로워서 그러니까 이게 코드 잡을 때 이 반주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좁아야 네. 뭐 하이 코드 이런 거 F 코드 잡을 때도 편하고 근데 핑거 스타일은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줄을 걸그치지 않게 걸그치지 않게 네, 다른 줄에 방해되지 않게 네, 살짝 살짝 이렇게 좀 간격이 조금 더 넓으면 좋죠. 아 그래 칠 때 좀 편했구나. 네, 43 보통은 43 이건 45입니다. 제뉴인 본너 세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LR100 아니고 소니코어예요. 소니코어 픽업 피시맨 소니톤 프리앰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시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 얇은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얘는 좀 약간 유광틱한 느낌이 네. 좀 더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바로 신체 검사를 해볼까요? 아, 넥이 넓네. 이렇게 잡으니까 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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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네. 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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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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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97, 73. 이 아래 위로는 이게 넓지만 앞 뒤로가 되게 얇아요. 마치 일렉기타 그 알바네즈를 보는 듯한 D형. 알바네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그렇게 무겁지가 않네요. 별로 안 무겁게 생기긴 했어. 네, 별로 안 무거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몇 대 몇? 그렇게 무거워요? 예! 예! 갑자기 2를 지르셨어요. 0점이 왜 이렇게 무너졌죠, 갑자기? 그렇게 네. 이게 그렇게 가볍나? 1.85. 근데 웃긴 게 아까 거랑 지금 거랑 무게가 똑같 아 잠깐만. 1이 있었네. 그럼 1이 있었으면 1.84였겠네요. 아까 게 1.85, 지금 게 1.84. 무게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없지? 이게 그렇게 가볍나?
제 이름이고요. 사람. 네.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스트로크요. 네. 네. 스트로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사입니다. 네. 오, 참 좋다. 네. 음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화사한 느낌이 확 추가가 되네요. 소리 좋은데요? 네. 전원주택의 날씨 아주 좋은 날. 좋은데? 왜 땡기노?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되게 마호가니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조금 더 이 하이데역의 색깔이 좀 다채로워요, 느낌이. 사실 에디론다 스프루스가 네. 좋잖아요. 좋죠. 좋죠. 그래서 저거랑 했을 때 이게 좀 사운드가 다른 느낌이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네. 아, 좋아요. 네, 핑거 아니 핑거 사운드가 아니고 앰프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전 이게 훨씬 되게 좋아요. 네, 밸런스 아주 좋네요. 이게 깨지지도 않고, 네, 막 너무 과하게 벙벙거리지도 굉장히 않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네. 네, 딱 좋습니다. 오, 좋다. 아, 이건 되게 좋네요, 사운드. 저 진짜 좋은데? 네. 이거 지금 저기 리버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리버브 빼고 스트로크 한 번만 다시 쳐주세요. 오, 브라보인데 이거? 이거 좋다. 오늘의 약간 플래그십은 얘인 것 같은데요. 오, 되게 좋아요, 사운드. 저 진짜 좋네요. 네. 기대 이상의 사운드를 이거 진짜 핑거 스타일 하면은 좀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밸런스도 완전 좋고 좋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알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또 있죠. 꽁꽁 요거. 아, 그거는 여름밤 소나기. 아, 그 여름밤 소나기구나. 아, 왜 이렇게 소나기 헷갈린다. 네. 어, 네. 여름밤 소나기. 꽁꽁. 이게 사람 괜찮아요, 그죠? 네. 기타 참 잘 쳐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걱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 아주 이제 뭐 여름철 다 지나갔으니까 소나기 내린다. 여름밤 소나기 이제 다 좀 약간 좀 네. 그러겠네요. 이제 딴 걸로 해야죠. 네, 내년 시즌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겨울 때 부를 수 있는 걸로 뭐. 겨울 때 부를 수 있는 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좋네요. 아우 잘한다. 막 약간 진짜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될 건. 그렇죠. 이거 이것만 징글벨. 그 저기 슬라이벨 그 소리 있죠. 샤카 샤칸 그것만 딱 있으면은 바로 겨울 분위기 나죠.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까요? 아 콜트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너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리라. 네. 알겠습니다. 오 갑자기 진한 한 줄평이 나왔어요. 네. 저는 닥치고 에디론닥. 에디론닥이 이렇게 뭔가 좋은 양념이 될 줄이야. 활용 점정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동남아 음식의 기본형이다. 그러면 여기 동남아 음식 위에다 싱싱한 고수를 팍 얹은 느낌. 네, 그 느낌의 에디론다이었습니다. 네. 뭔가를 완성시켜준 느낌이 있어요. 양고기엔 찌란이죠. 네, 양고기에다 찌란 딱 뿌린 느낌. 네. 중국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 맛있었죠. 뭐 찌란을 뭐 숟가락으로 퍼드시듯 너무 좋아하셔서. 이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할게요. 몇 대 몇? 나도 닭인데. 둘 다 닭이었어. 에디론 닭. 에디론 닭죠. 예, 네, 그렇죠. 4.5씩. 네, 네. 똑같이 나 닭 4.5. 야, 이런 싱크가 맞을 줄이야. 그림이 똑같을 줄이야. 네, 진짜 대박인데. 그림이 똑같은데 정말 둘 다 되게 이거는 뭔가 되게 호방한 어떤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타조 같죠. 아기자기한 병아리 같은데. 네. 병아리와 타조 같은 느낌으로. 네. 같은 닭이지만 정말 다르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야, 닭이 나올 줄이야. 둘 다 닭이요, 나오지. 야, 진짜 황당하네. 네. 에디론 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5, 4.5씩 고득점을 받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리 한번 또 예상을 살짝 해보면 하와이안 코아 백사이드거든요. 이것도 50만 원대네요. 네, 근데 요새 비싸네요. 코아 우리 뭐 테일러 하면서 그렇죠, 좋은 그렇죠. 코아 모델들을 워낙 많이 봐서 코아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핑거 스타일 같은 사이즈고 하니까 이번 시간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탑이 스프루스 탑인데 에디론닥과 에디론닥이 아닌 것과의 또 느낌 차이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코아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